시각화는 어떤 영적이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다. 시각화는 배우는 게 아니다. 이미 고수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상상이 아니라 행동이 현실이 된다고 또 책에서 써주셨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신에게 로또 1등이 되게 해달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생생하고 상상하게, 아주 생생하고 간절하게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신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생생하고 간절하게 상상을 했어요. 이런 남자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신이 그 남자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아들아, 제발 로또를 사고 말을 하여라. 네, 맞습니다. 이 로또를 사는 행동을 하지 않고는 로또 1등이라는 결과는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로또는 안 사고 로또 1등 되는 당첨되는 상상만 계속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로또 1등이 될 거라고 계속 기도하고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로또를 사야 뭘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식인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로또 1등이 된 사람 중에서 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럼 사는 게 됐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사실은 제 현실판 시크릿을 쓴 제 입장에서는 뭐 상상보다는 행동이 더 앞섭니다. 왜냐면 상상이 방금 사례에서도 상상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로또 1등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인 거죠. 아니, 행동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 부자가 될 거야 했을 때 막 그 상상하고 100번 쓰고 뭐 이런 사람보다 그냥 꾸준히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알뜰살뜰 저축해서 내 살집 아파트 서울에 하나 사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억 아파트 돼 있다. 이게 더 강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상만 하는 사람들보단 강력하겠지만 무조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뭐 행동을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는 거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상상해라 그 심상화 같은 게 뭐 조금 더 현실적인 자기계발로 돌아오면은 이게 뭐 목표 수립, 목표 설정 이런 걸로 좀 바꿔서 오래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게 맞습니다. 현실판 시크릿 뭐 책에서도 현실판 시크릿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수립한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상상이나 뭐 확언 뭐 이런 것들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상을 설계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관심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한테 필요하다 라는 명령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확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고 너 이거 관심 있는 거야 하고 시각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상활성계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드는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저는 빠져들었던 거고 그 일종의 그런 이제 망상 활성계가 뭐 활성화되면서 이게 내가 행동이나 노력을 하게끔 하는 동기 유발을 해주는 촉매 같은 게 되는 건가요, 그럼? 동기 유발은 별개의 문제 같아요. 별개의 문제예요? 예, 별개의 문제고 그 망상 활성계 시스템은 필터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지게 만드는 것뿐이죠. 그 후의 일은 이제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이 완전히? 예, 다른 영역이고 그것을 계속 보여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크릿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보이는 데까지만 되는 거네요? 망상활성계 시스템이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 그 시각화, 뭐 확언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대로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사용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핑크색 운동화 말씀하셨잖아요. 망상활성계가 막 활성화됐어요. 그럼 막 내가 갖고 싶던 핑크색 운동화가 막 여기저기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이야기로는 그 시크릿에 늘 빠진 사람들은 딱 이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저기도 시크릿 핑크색 운동화 보이고 여기도 보여. 근데 일단 내 건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는 활성화됐어 잘 이용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통의 사람은 네. 뭐 그 신발을 신고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질 않죠. 그쵸 그쵸. 그것이 있어야만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건데 네네. 그게 없어도 현실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없어도 나는 상상하고 있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있고 간지를 원하고 있어. 저거 내 거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진짜로 이룬 사람들은 네.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서 샀어요? 얼마예요? 어떻게 구매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계속 자주 보이니까 뭔가 될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되진 네. 않는다. 그렇죠. 무조건 네. 상상은 네. 그것을 만들어내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제 더하기 공식을 말씀하셨어요. 네. 이 더하기 공식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으면은 인생의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 더하기 공식은 뭔가요? 더하기 이론의 공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현실 더하기 노력은 결과다. 만약 10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네네. 10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네. 공식에 따라 네. 현실 1에 노력 9는 결과 10이라는 네. 공식을 적용시켜야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공식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런데 기존의 시크릿을 믿던 우리는 네. 1 더하기 1은 10이다 아. 라고 바라면서 믿고 싶어 했어요. 공식에 따라 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노력하지 않고 상상만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10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예. 핑크색 신발을 네. 계속 상상하면 네. 나에게 온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그 이 시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잡지에서 오래서 붙인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자주 보이는 곳에 놔서 자꾸 내 눈에 노출시키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시각화에 대한 작가님의 결론. 아, 결론. 네. 세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시각화는 상상과 같은 말이다. 상상과 같은 말. 마치 사랑과 러브처럼. 네, 네. 두 번째. 네. 시각화는 네. 어떤 영적이거나 네. 대단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시각화는 배우는 게 아니다. 이미 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내일 500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두려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시각화의 고수라는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게? 네. 그러니까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네. 비판받는 것, 발표를 망치는 것, 네. 발표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이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이 발표를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네네. 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시각화는 어떤 영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의 거인들 같은 네. 그런 대단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라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상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했었지만 우리는 이미 네. 시각화를 삶에 적용하고 있었고 네네. 시각화는 이미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시각화는 네. 배우는 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다. 네. 그 관리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는 상상을 하기 싫어도 계속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계속 하루 종일 상상을 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네.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 나는 하루에 5분 정해놓고 시각화를 하고 있어. 좋은 시각화를 하고 있어. 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24시간 동안 시각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24시간 동안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일기나 100번 쓰기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네. 상상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시각화라는 게 그 이제 상상력과 같은 말이다. 그리고 배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네. 수없이 많은 이제 시크릿 같은 책에서 시각화를 계속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하우투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보드에 비전 보드에 붙여라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소용 없다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의미가 있죠.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말씀드리지만 망상활성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걸 계속 봐야만 네. 망상활성계 시스템이 네. 그것을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필터링해요. 현실 세계에서 저 뭐 비전 보드나 이런 것들은 뭐 실제가 아니지만 네네. 그것들과 관련된 것을 현실에서 보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거기에만 꽂혀 있게 되는 거죠. 망상활성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비전보드를 만들어야 한다. 비전보드 만들었으니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마법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각화하고 망상활성계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난 10억을 갖고 싶어라고 이제 상상을 망상활성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아 제가 10억 어떻게 보지 이 생각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아, 주식 투자를 해볼까? 부동산 투자 해볼까?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아 알바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이제 뭐 버리고 서울의 아파트 어떻게 좀 뭐 빌라부터 해서 갭 투자 해볼까? 이런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게 되고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비로소 시크릿이 이루어진다. 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은 근데 그냥 상상만 하고 있고 나는 계속 돈이 없으니까 내가 상상을 잘못했나?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상상만 하고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들 네. 자기가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빨리 성공한다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성공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올바른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대전에 있고 네네. 서울로 가는 게 목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출발했으니까 네. 도착하겠지. 그렇죠. 예. 먼저 출발했으니까 먼저 도착하겠지. 네. 네. 대전에서 서울로 출발했으니까 네. 도착할 거야. 근데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네네. 서울 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확률로요? 높은 확률로. 예. 그래서 만약에 나아가는 방향이 서울 방면이 아니고 부산 방면이라면 네네. 도착지는 당연히 부산 쪽이겠죠. 그러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네네. 올바른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핵심이 된다는 건데요. 네네. 방향을 잘 잡는 방법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네. 그것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A와 B가 다트를 네. 던져요. 네. A는 다트 100번을 던졌고요. 네. B는 다트 한 번을 던졌어요. 둘 중에 누가 중앙을 더 많이 맞췄을까요? 100번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100번을 던져요. 당연히 A, 네. 100번을 던진 A가 중앙을 더 많이 맞췄습니다. 네. 이처럼 올바른 방향을 잡는 방법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네. 최대한 빠르게 네. 그리고 많이 실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네. 일이 수월해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네네. 이제 그게 방향을 잘 잡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이렇다면 네네. 실패는 그저 올바른 길을 찾는 그쵸. 성공의 과정에 불과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은 10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빠르게 빨리 도전해보고 아니면은 포기하는 게 가장 10억을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네. 그냥 이것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가 잘못 상상했구나. 네. 이거라는 말이죠. 더 간절히 상상해야 네. 돼. 네. 지금 상상이 잘못됐어. 네. 10억이... 과거를 네. 다시 만들어야 돼. 네. 그 생각 네. 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